안녕하세요.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보니까 의외로 이 초보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웬만큼 경마 좀 해보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 센 초보분들도 많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렇게 평일날 이제 문의도 오고 제 거 게시판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야 이게 의외로 경마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경마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조철의 유튜브만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꿀럭꿀럭 그냥 경마장 가셔갖고 좀 당황되는 일도 있고 좀 남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창피하단 말이지. 그래서 못 물어볼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걸 오늘은 초보분들을 이제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경마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경마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다못해 경마 용어도 그렇고 자 그런 거를 제가 뭐 오늘 하루에는 다 안 되겠지만 뭐 2탄 3탄 해가지고 차근차근 뭐 모르는 건 물어봐야죠. 그 모르는 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경마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이 다 아는 말들이라도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조용히 퇴장하시면 되죠. 오늘 하는 방송은 경마 초보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첫째로요 경마라는 거는 이 뛰고 난 다음에는 다 박사예요. 다 알아. 거봐 내가 이거 1번이 좋다 그랬잖아. 거봐 7번 없다 그랬잖아. 그죠? 뛰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뛰고 난 다음에 얘기들을 해. 그래서 뛴 후에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경마장에 이제 막 처음 가신 분들은요 옆에서 이 바람잡이들이 많아요. 경마장 가면 바람잡이들이 많아. 옆에서 좀 어리버리하게 생긴 것 같고 초보인 사람들 같으면 아 뭐가 좋대요 귓속말하고 그거 진짜로 어쩌다 들어왔어 그럼 옆에 와서 뽀찌 좀 달라 그러고 말이지.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들은 신경 쓰면 안 되고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마 용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경마 용어. 경마장에 가면 남들은 다 이런저런 얘기 다 알아듣는데 나만 모르겠어.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자 이 경마는 경마가 꽃이 뭐예요? 배당이죠. 배당. 경마의 꽃은 배당이에요. 그 배당을 표현을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요즘 뭐 노 재팬 노 아베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경마장 용어는 일본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쓰고 안 쓰고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죠. 자 먼저 배당이라는 게 뭐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그죠? 그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은 다들 알죠. 아무리 경마 초짜래도 말 그대로 배당이 낮은 게 저배당이고 배당이 중간인 게 중배당이고 배당이 높은 게 고배당이에요. 그럼 저배당일수록 낮겠죠. 배당률이 만 원 갔을 때 두 배 2만 원 주면은 두 배야 그죠? 그게 저배당이에요. 고배당일 때는 만 원 갈 때 만 원 가서 100만 원이 들어와 그럼 100배죠. 그런 게 고배당이에요. 그런데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자 이게 저배당이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초보분들 야 저거 깜빡거리네 깜빡이네 자 깜빡이라는 게 저배당을 표현하는 겁니다. 최저배당 제일 낮은 배당 그게 왜 깜빡이라는 말을 하냐면 배당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제일 낮은 배당을 깜빡깜빡깜빡하고 해줘요. 전멸등 같이. 그래서 깜빡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이가 뭐냐면 최저배당을 얘기할 때 깜빡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백길이라 그래요. 이거 일본 말인데 일본 말로 백길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백길이라는 말 이것도 최저 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이 배당이 바닥이네. 그게 뭘까요? 바닥 배당이라는 것도 백길이 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 배당. 배당이 제일 바닥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 최저 배당을 얘기하는 표현이 깜빡이, 바닥, 대끼리. 자, 이런 게 최저 배당을 얘기할 때 얘기 표현들을 하는 거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중배당은 별로 이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중간쯤. 보통 우리네들이 중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 사이. 10배, 20배, 30배. 이 정도 사이를 보고 이제 중배당이라 그래요. 자, 그럼 고배당은 뭐냐? 한 50배 이상, 100배, 200배, 1000배당까지 가는 게 고배당이라 그럽니다. 그럼 고배당을 또 표현하는 거. 아까 저배당이라 그럴 때 깜빡이, 바닥, 대끼리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고배당이라는 걸 표현할 때 제일 처음에가 많이들 쓰는 말이 999. 야, 이거 999 터졌어. 999네. 그 999라는 말이 999배라는 표현이 999예요. 그 999배면 초고배당이죠. 그죠? 아, 만원 가면 1000만원인데, 999만원인데, 초고배당이지. 그러면 고배당이라는 걸 또 표현할 때, 999라고 표현을 쓰고, 또 다른 말로는, 야, 이거 폭탄이네. 경마장에 폭탄이 뭐가 있겠어요? 배당이 뻥 하고 터지니까, 그거 보고 폭탄 배당 터졌다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 배당판이 보면 네 자리 숫자로 돼 있죠. 132.5배 이러고 네 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광판은요, 뚝섬 시절에는 이 배당판이 세 자리였어요. 세 자리. 그래서 세 자리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999예요. 그죠? 그래서 999 배당이 터졌다는 게 제일 높은 배당이 터졌을 때 999 배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9999배라 그래야죠. 그런데 999라는 표현은 옛날 뚝섬 시절에 배당판 요즘 걸로 바뀌기 전에 지금 일본 경마도요. 지금은 일본은요 아직도 10엔, 20엔, 30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경마 따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야 이거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25원이야. 그게 다 2.5배, 10.5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거 999 배당이라는 거를 이제 내력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경마장 가면은 많이 듣는 게 조금 경마 하셨던 분들, 이것도 또 일본 말인데, 일본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가꾸시라는 말이 있어요. 가꾸시. 야, 저 가꾸시 했네. 가꾸시가 뭐냐면 몰래 숨겨갖고 훈련시킨 거. 그러니까 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죠. 가꾸시라는 말을 쓰는 거는 남들이 다 알게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몰래 나 혼자 싸먹으려고 그 마방에서 싸먹으려고 몰래 훈련시켜 놨다. 남들은 못 보게 해놓고 나 혼자 배당 높게 해서 먹으려고 할 때 야, 가꾸시 시켜 놨네. 그게 조금 안 좋은 의미를 몰래 숨겨서 훈련을 시킨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꾸시라는 말이. 그 다음에 뭐 간다, 안 간다, 빼먹어, 쏴먹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간다, 안 간다는 뭐냐면 우리 경마장에서 보면 야, 저 기수 저거 안 갔네, 저 마방 저거 빼먹었네. 안 간다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말이 갈라 그러는데 내가 안 좋은 의미로, 그게 부정 경마죠. 그런 게 뭐 요즘 기수들 뭐 부정 경마로 잘리고 어쩌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뉴스에도 막 나고. 말이 갈라 그러는데 아가리 땡기고 안 가고, 발주대 나오려고 그럴 때 일부러 늦발하고, 그런 게 이제 표시가 안 나게 하면 되는데, 약간 이 돌대가리들은 실력이 모자라면 다 뽀록이 나요. 기수애들이. 그래서 간다 안 간다는 승부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경마장에서 돌아다니는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쓰는 말 중에 아 이거 요번에 이 말은 조시가 좋아. 조시가 뭐 그것도 또 일본 말이야. 조시 뭐 야 이거 조시가 이빠이야.
뭐 이빨이라는 말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조시라는 거는 우리 통용되는 게 말 상태. 조시가 올라왔다. 조시가 좋다. 아, 이 말이 상태가 최상으로 올라왔다는 뜻을 표현할 때 상태라는 말을 표현할 때 조시라 그랬습니다. 조시. 그 다음에 또 대하시가 좋다 그래요. 그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들은 다 우리 예상가들끼리도 다 쓰고 경마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초보분들은 몰라. 뭔지. 아, 이거 대하시가 뭐야? 대하시라는 건 뭐냐면 발죽이 딱 열려서 말이 앞에 가는 말들 보고 선행마라 그러죠. 근데 선행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게이트문 열리자마자 총알같이 스프린터처럼 탕 하고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고 처음 스타트는 안 좋지만 쭉쭉쭉쭉 밀고 나가면서 선행을 갈아엎는 애들이 있고 그럴 때 대하시가 좋다 그러는 겁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빠르질 않지만 쭉쭉쭉 밀고 나가서 다른 말들을 갈고 넘어갈 때, 앞질러 갈 때 그런 거 보고 대하시가 좋다 그래요. 그게 대하시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선행 각질 그 말에 뛰는 습성 선행형, 선입형, 추입형, 자유형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자 선행형이라는 거는 게이트문 열리면 무조건 나는 죽어도 앞에 가야 돼. 앞에 가지 않으면 나한테 죽음을 달라. 이런 습성을 가진 애들이 선행형이라 합니다. 앞에 제일 빨리 나가려고 하는 애들. 선입이라는, 선입형이라는 거는 그 선행마 바로 뒤에 붙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붙어서 너무 처지지도 않고 그 정도 붙어서 가는 게 선입형이라 그러고 추입형이라는 거는 자, 다른 놈들을 다 보내놓고 뒤에서 꼭 잡고 힘 안배 하다가 마지막에 4코나 돌아서 직선줄에서 남은 힘을 몰아 쏟으면서 승부를 하는 그런 질주 습성이 추입형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형은 뭐냐면 얘는 앞에 가고 싶으면 앞에도 가고 뒤에 가고 싶으면 뒤에도 가고 자기 기수가 위에서 하려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유 습성 가진 애들이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듣는 게 야, 저거 댕 받았네. 야, 이번 경주에 뭐가 댕이지? 이 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댕이 뭐냐면 곧 선행형 말을 표현할 때 선행 가는 거를 표현할 때 댕이라 그럽니다. 야, 이게 이번에 얘가 선행이네. 이 말을 좀 은어나 이런 말로 야, 이번에 이게 2번이 댕이야. 3번이 댕이야. 할 때 그 댕이 앞에 가는 선행형 마필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 그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경마장 가면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 눈이 오고 어떤 날은 햇빛 쨍쨍 돼서 먼지 막 나는 날 있죠. 이제 주로 이 경마장 주로 말 뛰는 주로를 표현할 때 야 오늘은 주로가 무겁다 주로가 가볍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겁니다. 주로가 무겁고 가벼운 건 뭐냐면 주로가 가벼우면은 주파 기록이 빨라요. 말들이 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주로가 가벼운 날이 언제냐면 비 오는 날 이 바닥이 질퍽질퍽하고 한 날은 말들이 뛰기가 더 편해요. 그 주로가 무겁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건조한 날 있죠. 건조 주로 말 뛰는데 먼지 나고 말이 이 땅이 바짝 말랐어. 그 모래 막 푹푹 빠져. 예를 들어서 주로 보충한다고 모래 쫙 모래 보충하고 그러죠. 가끔 우리 경마장 가면 그럴 땐 주로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모래 푹푹 빠지니까 그 주파 기록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비 오는 날 특히 이런 포화주로 이런 날은요 주파 기록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마 공부를 하고 배팅 참고하실 때 어떤 말이 똑같은 1000m를 뛰었는데 이놈은 1분 00초에 뛰었어. 어떤 놈은 1분 02초에 뛰었어. 그럼 당연히 1분 00초에 뛴 놈이 빠른 거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주로를 또 봐야 돼요. 건조 주로, 주로가 무거울 때 1분 02초 뛴 놈이 만약에 포화주로에서 뛰면 1분도 안 뛸 기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라고 똑같은 기록이 아니다.
경마는 기록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록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기록도 어느 주로에서 나온 기록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장 경마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 야 쟤는 발을 못 바꾸네. 답보 변환이 어쩌고 쟤 왜 발을 못 바꿔. 이런 말이 답보라는 말이죠. 답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답보가 뭐냐면 왜 뭐고 왜 필요하냐. 답보라는 거는 발 바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뛸 때 오른쪽 발부터 뛰냐 왼쪽 발부터 뛰냐 이거를 말은 우리 과천경마장이나 부산경마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제주경마장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그럼 과천경마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면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코너를 계속 돌아. 그러면 우리 다리의 어느 부분에 힘이 많이 가겠습니까? 코너 돌 때. 당연히 시계 반대 방향 우리 이 왼쪽 다리로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왼쪽에 힘을 주면서 돌겠죠. 그죠? 그러면 코너를 계속 도는데 계속 이쪽 발에만 힘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이쪽이 발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코너 돌 때는 코너 안쪽 발을 기준에다가 스텝이 먼저 나가야 되고 직선 주로로 가면 아 이제 지금까지는 이 발을 많이 썼으니까 직선에 갈 때는 이쪽 발을 바꿔서 이쪽에다 힘을 주고 뛰는 겁니다. 그래야 결승선 직선 주로 더 뻗을 때 스퍼트 할 때 힘을 더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발바꿈.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체중이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게 있어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여러분들 경마장 가시다 보면 매 경주 전에 체중 플러스 마이너스 몇 킬로 다 나오죠. 말마다. 그러면 체중이 찌는 게 좋은 거냐 빠지는 게 좋은 거냐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사람 이 말도 동물이고 사람도 원래 동물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 사람 인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체중이 찌는 게 좋냐 플러스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이 조막댕이 많아 요만해 그런 말이 계속 체중이 만약에 직전 경주 대비해서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안 그래도 등치가 요만한데 체중이 자꾸 빠져.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밥을 잘 안 먹어. 입이 짧고 밥 먹는 거 보고 채식 상태라 그러는데 입이 짧아갖고 밥을 잘 안 먹어. 이런 애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아 직전 경주 대비보다 플러스가 돼야 좋은 겁니다. 그죠? 직전에는 450kg였는데 직전에 460이었어. 근데 이번 직전 경주에는 450이야. 마이너스 10kg가 빠졌어. 요번에 나왔는데 또 10kg가 빠져서 440kg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체중이 플러스가 된 놈들. 자, 얘는 어딘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몸도 무겁고 열심히 갔다 훈련을 시켰어요. 열심히 훈련을 시켰더니 당연히 말은요 전력 질주 한번 하고 나면 10에서 15kg 이상 빠진다 그럽니다. 이 한번 체중 빠지는 게 전력 질주 하고 나면 그래서 말 그 출전 주기를 한 4주 텀을 잡는데 한번 쫙 뛰고 나서는 4주 동안 보충을 하는 거죠. 몸보신도 하고 몸도 풀고. 그런데 이놈은 체중이 원래 말들이 팍 운동을 하고 나면은 체중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 얘는 체중이 안 빠져. 어? 그래서 아 이놈은 조금 더 과하게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운동량을 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꼭 플러스 됐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론은 어떤 게 좋은 거냐 이 말은
진짜로 강하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 체중이 빠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또 잘 먹고 쉬고 하면서 체중이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워낙 먹성이 좋아. 분명히 조교 관찰자들 훈련 무진장 세게 시킨 걸 알았는데 체중이 빠진 게 아니고 거꾸로 자기 체중 유지하든 아니면 조금 쪘어.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체중 증가, 체중 감소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아무튼 오늘 방송 이후에도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이 시리즈를 좀 보낼 테니까 초보분들은 그래도 경마 뭐 알고 가야 되잖아요. 경마장에 가는데 덜렁덜렁덜렁 그냥 갑판대 앞에 책 하나 파는 거 덜렁 들고 그거 어떻게 돈 따요? 못 따지, 그죠? 좀 경마장 가면서도 좀 알고 가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다음번 2부에서는 조교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경마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소스는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예시장은 또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뭐 목도 아프고 지금 여러분들 제 목도 쉰 거 봤죠? 들리죠? 여러분들 조철이 좀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다음 방송에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